보기에는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오랜 수련을 하지 않고는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기술이며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함으로 조용하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 적혀있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받아. 뭐가? 이거 에코백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도 못 보고. 원북 원백. 고기? 뭐야? 잡았어 뭐. 너 어떻게 된 거야? 오랜 수련 끝에. 너 뭐하는 인간이야. 사실 아까 그 회색 인간을 옛날부터 읽고 싶었는데 아 그래? 그 책이 두껍더라고. 가벼운 걸로 들렸다. 근데 전 연어를 안 먹어서 그냥 이런 거 먹으려고 해. 짠, 스테이크. 잠깐만, 누구야? 팔, 여기 있는데? 내 수저랑 다 없어졌잖아. 가지고 와. 뭐야? 맛있겠다. 일단 간을 바르고. 에, 그럼 육즙이 삐져나오잖아. 간 주실까? 어? 아, 예. 강하고 강하다고 해봤어. 그냥 고기야. 그냥 고기야? 난 특별한 건 잘 모르겠어. 책을 아직 데이터로 맞아. 그러니까 책을 아직 읽고 싶지 않다면 데이터로 맞아고 하려고 했어 나도. 아직 읽고 싶지 않은 거 아니고 영원히 안 읽고 싶을 수도 있겠다. 왜? 그냥 너 오늘 속눈썹? 수업을 붙였습니다. 어디 있어 데이터? 여기 2번 아니 3번. 왜? 아니 낙타 같아. 제시카가 아직 3등에서 놀래. 어! 4등 됐어. 왜 밀렸지? 나 제시카 좀 잘하게 해야 돼. 한 사람 같아. 겁나 두드리는 거 해서 받은 거. 1등이야? 너 1등이야. 어, 나 1등이야? 2등이 아니었어? 나 2등인 줄 알았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일단 무거운 걸 다 빼고 있어. 아, 나눠들게?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포기해도 괜찮아. 제일 받고 싶은 걸 몇 개 골라봐. 포기한다 이제 포기한다. 아 힘들어.
하나씩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뭔지 빨리 보고 외운 다음에 껍데기를 버려. 이건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아, 가방에서 나온 거구나. 돌체인 가방에 향수 있어. 아, 진짜? 아니, 이거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어떡해. 좋네. 가져갈래? 떼는 게 더 일이다. 아 이거 뭐야 이 뽁뽁이. 이거는 코치. 이렇게 먹으면서 해야겠다 야. 이렇게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할 수 있어. 이거 별것도 아니지. 그럼 그럼. 베르사체 향수도 있어. 많이 좋네. 그러게. 얘 딱 경주 갈 때 들고 가면 되겠다. 야, 이제 하나로 안 되겠다. 이거 또 하나. 나 이거 집에 있는데. 딱 이 샘플. 샘플만 써도 한 1년은 쓸 수 있을 것 같다. 1년 넘겠다. 오 뭐야? 야 먹는 거 있어. 아까 막 사람들 그거 막 입에 털어 넣더라고. 아 이건가 보다 그게. 야 먹는 거 또 있는데? 어 뭐야? 그거 아니야? 변비야? 같아. 아 맞다 이따 룩스 가야 된다. 너무 어이없어. 오늘은 머리가 왜 이러지? 아무튼 오늘은 아리따움 강남 라이브 스토어에서 톤 28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팝업버스 무슨 이벤트 한다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지? 피부 상태 진단하고 맞춤 바를 거리 제조하고 그런 거 해준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부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서 피부 세포 재생 주기 4주를 기준 4주에 한 번씩 새로 제조해서 대구로 보내드리는 정기구독 서비스예요. 이렇게 완전 맞춤이고요. 가지고 계신 트러블이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개선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기후변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30만 이상 된 데이터를 하시고 있고 서울이 30만까지 전 세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서울에서 쓰시다가 해외로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을 장기로 가시거나 하면은 그쪽 뒤에 맞춰서 다시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제 고민이신 피부 상태가 뭐가 있습니까? 건조하고 환절기라든지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카메라에서 화장을 뚫고 찍긴 하는데 유수분 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크림이나 앰플, 토너 이런 것들 지금 써주고 계신데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쓰시잖아요. 네. 전 피부에 근데 우리 피부는 뭐 만져보시면 두께도 다르고 유수분도 다르고 상태도 다른데 어느 부위는 잘 맞고 어느 부위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부위는 과하거나
모자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흔히 아시는 티조, 그다음에 눈밥, 광대뼈 포함해서 5조, 뺨하고 턱, 이 바깥라인 5조, 그다음에 팔자 주름 포함해서 N조 이렇게 네 부위로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해드릴 건데요. 태어나시고 당김 많이 느끼세요? 네. 어느 부위가 제일 많으세요? 말씀드린 네 부위를 이제 네모로 한 번, 그다음에 UV 카메라로 네 번, 다섯 번씩 측정을 할 건데요. 그 측정한 값이 이제 아까 넣은 라이데이터 평균이랑 비교가 돼서 피지, 수분, 주름, 미백 네 가지 항목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되게 좋았어 진짜. 뭐 시킨 거야? 커피 아니야? 아. 진짜 데리고 오는 애들마다 다. 그치? 나쁘다는 한 명도 없어. 진짜 예쁘다 여기.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먹어야. 내가 이런 걸 잘 안 먹어버렸어서. 진짜 쫀득해 맛있어. 와플이 원래 이렇게 쫀득해? 수제버거처럼 잘라서 이거 수란인가 봐. 하나, 오, 하나하나에 먹어야 돼. 아 수란이래 지단 수란 아 수란 혼돌의 도가니 지단이래.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꾸 흔들린다. 제가 아 연어도 있구나. 연어랑 밑에 빵. 맛있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 후식 치즈케이크 블루베리야? 응. 예쁘다. 빨리 먹어봐. 그래. 이거 뭐야? 요거트 그림이야? 뭐야? 치즈케이크지. 요거트에 치즈야? 어 그런 것 같아. 되게 맛있다. 서가에서 가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서 카페에 와서 게임을 하고 밥 먹으러 갈 것입니다. 내가 샤론의 스파이드에 5324인데 324 너 스파이드 해야 돼. 324인데 5성 쿨이 쓰고 돌잖아. 어. 돌기 전에 4를 한 다음에 5를 다시 쓸 거야. 말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5 3 2 3 2 3 2 3 2 할 때 5성 쿨 돌기 전에 아 돌면은 3. 아. 5 3 2 3 2 3 2 이렇게. 네. 우리 멘트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 할 건데? 고정 멘트.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나왔어? 어. 맛있다. 후보입니다. 귀여운 후드티를 샀습니다. 귀여운 후드티를 샀습니다. 이해준 아주 행복한 소비를 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신발 보이세요? 아 예 축하합니다. 내려주세요. 좀 부담스럽거든요. 후드를 좀 나대네. 나 이거 좋아. 골드메달. 오케이. TV에 나온 맛집보다 뒷골목 백반집에 더 마음이 가득한 영화를 미식가의 한마디보다 직접 맛보고 쓴 리뷰에 너무 어쩌서 더 관심이 가는 사람.
영화 보러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택배가 있어가지고, 이거 저번에 제가 그 강남역 아리따움 안에 있는 228 팝업스토어 가가지고 만들었던 크림이거든요.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스킨케어. 이거 하나로 다 끝내면 되는 거래요. 이게 이제 제 피부에 딱 맞춤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 거라고 했고, 이게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진단했던 거랑 같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수분 61% 그리고 유분 38%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인가 봐요. 저는 수분이 굉장히 없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너무 건조한 타입이라서 거의 다 수분감 위주로 했어요. 보시면 여기 수분 보습강화가 지금 89%고 얘는 미백강화. 제가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색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미백강화하는 게 두 번째로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계절 성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토핑 성분인데 토핑은 제가 그걸로 했거든요. 그 안티폴루션. 전 미세먼지 굉장히 민감해서 안티폴루션을 했더니 이렇게 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패키지가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패키지에 드는 비용을 이제 성분에 더 투자를 한다고 하셨고요. 이게 종이 패키지라서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제 이름을 이렇게 각인한, 이건 남은 가죽으로 만든 거래요. 이거는 그때 바를거리 가이드분 그 명함이고요. 이런 나무 틀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거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는 거고요. 부위별로 고민이 다른 분들은 뭐 T존 따로, U존 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개에서 진짜 많으면 세 개 정도 나눠가지고 처방을 받으신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용하는 동안은 이제 팩 같은 거는 사용을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이것만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한 달 가격이 5만 원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배송을 하는 걸로 이제 선결제를 하면 조금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써보고 사용감 같은 거는 천천히 후기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밥 먹으러 왔는데 대기 시간이 있어서 게임 먹고 있거든요. 아, 배고파. 미안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너무 맛있다. 여기는 임계동의 그래브? 몰라. 왜? 싫어. 루프탑 갔다 오고. 루프탑 가는 길. 왜? 엄청 예뻐? 사람 많아? 우와! 좋은데? 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구나. 네가 보고. 짠다. 와, 아래 달러. 옆으로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아니. 넘쳐요, 근데. 넘쳤어. 흔들리. 2개가 안 됐어. 나가는 길에 책 반납하려고 도서관 들렸어요. 먹을 거야? 그 세트 있지 않냐? 스피리티 디시전 그거 아니다. 이거 음료고 엘리게이터? 얘 뒤에 저 강수미 자꾸 엘리게이터를 부르지. 아, 여기 있네. 맞아 여기 있다. 이거? 난 맨날 이것만 먹어. 이거 맛있어? 그거 먹자. 이거 두 명이서 먹으면 딱 맞는 정도의 양이야. 그럼 이거랑 그거 먹고 2차 가 그러면. 어? 그러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 그런가? 그럼 엘리게이터. 강쌤이 엘리게이터 왜 이렇게 좋아해? 엘리게이터는 뭐야? 엘리게이터 어딨냐? 그 대다 큰 거. 아우, 너무 맛있겠다. 이거 먹고 무자초 가자. 아, 무자초 맞아 이름? 어, 맞아. 벌써부터 맞아. 이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이미 3kg 정도 쌌다. 케첩 해도 되니까? 아, 하세요. 그럼요. 좀 다급하게 물어봐. 뭐예요?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좋아하네. 이것도 아, 그럼요, 그럼요. 다 하세요. 이렇게야 달라올 것 같아서요. 아, 멋집니다. 뭔가 아시는 분이네. 맥주는 다
가서 맥주 말고 뭐 있어 음료? 몰라 안 봐. 에이드 이런 거 있어? 에이드 있다. 진짜 커피로 짠을 하는 날이 오다니. 빨리 찍어줘 빨리. 어 치즈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대박이다. 안 느끼해? 느끼하겠지? 안 느끼해? 근데 좀 느끼해야 맛있어. 하트야. 되게 오늘 되게 행복해한다. 왜 그래? 너 내 실물 안 해? 굉장히 촉감이 좋은 옷이에요. 강생은 이제 카메라에다 대고 말도 안 돼. 잡았다 잡았다. 못했어. 엄청 귀여워. 실수예요. 뭐야? 실수였어. 뭘? 흐름했어? 아니. 말을 한 게 실수였어.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나가면서 가보고 싶었던 카페인데 이제야 왔네요.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니 이렇게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 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다 흘리는 거 같은데 신기하다. 아 커피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 탄맛 나는 산미 없는 커피. 티라미수랑 스콘. 포도 들어갔나 보다. 이쁘고 귀여운 접시 담아주느라 오래 걸린 거야. 짜란. 마라탕. 봐봐, 양이 진짜 많아 여기. 네 마리. 포렌조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 뭐야 패키지 진짜 예쁘다. 포렌조에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날짜마다 하나씩 꺼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에 뭐 들어있는지 나와있고 아까 여기 겉에 감싸고 있던 비닐에도 밑에 이렇게 뭐 들어있는지 나와있었거든요. 얘가 1번이고 여기 다 이렇게 돼있는데 12월부터 뜯어야겠죠? 나 지금 뜯고 싶은데? 한 번에 뜯고 싶은데 아니야 12월부터 뜯겠습니다.